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이 0.2% 하락 마감을 했고, 자, 그리고 환율이 1130원 37전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잠깐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 대한 양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연기금이 또다시 한번더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지금 상당한 매도폭을 좀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증세에 대한 부담감. 지금 오늘 바이든 정부가 증세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다. 물론 뭐 인프라 구축 계획을 얘기를 할 텐데 추가적으로 증세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다. 어제 봤던 내용대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좀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었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금리와 환율이 현재 불확실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3월 31일, 오늘 3월달 마지막 날인데, 3월달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군들이죠. 철강이라든지 또는 금속, 기계, 그죠? 조선, 화학, 정유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처음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월 초마다 진행을 할 때,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릴 때도 경기 회복 관련 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 재료와 텐막 움직이는 것이 3월 달이다. 일단은 뭐그 부분은 적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씁쓸하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고 또 계속적인 개별주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3월 달에 엄청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편 조금 오늘 사실 뭐 3월 달은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80점이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90점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어차피 3월 달에 재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재료를 뛰어넘어가지고 과연 4월 달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더 국내 증시가 신고가로 갈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도록 할 텐데, 제약바이오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아무리 봐도 이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시장이 못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이 힘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매기세가 맞으면 들어왔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악재로 인해 주가 빠졌다가 바닥에 지금 조금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고, 자, 카카오 플랫폼 관련해서 매기 쭉 들어왔다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해서 상당히 매기 쭉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금융주, 그리고 우리 SK텔레콤 이제 통신 관련, 그러니까 이제 분할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 조선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소외를 받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많은 매기세를 좀 보였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움직임을 보였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제약바이오가 좀 눈에 띕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종목별로는 조금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섹터군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자,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더라도 연기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LG전자, 하나솔루션 같은 이슈를 최근에 조금 동반할 수 있는, 그죠? 하나시스템은 지금 H솔루션, 자,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H솔루션. 자, 그리고 삼성전기, 뭐 SK, 삼성 SDS. 이게 좀 개별적인
매수를 좀 보였고요. 한샘에 대해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한샘에 대한 매수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대리바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G하우시스.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죠. KCC도.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보여요. 반도체. LB세미코, 원인 머티리얼즈, PSK, 실리콘옥스, 원익 IPS. 그죠? 실리콘옥스는 뭐 이제 팹리스 기업이고. 자, LX의 주요 사업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고. KGTS. 자, 오늘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KGTS도 그렇지만 인선 ENT. 자, 그것도 한 가지가 우리가 계속 공략을 했던 기업이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와이엔텍. 자, 와이엔텍. 자, 와이엔텍이 시가총액 5천억까지 갈 것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3,4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더 한 2만원 기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면,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은 뭐 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전히 1.7%대. 자,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원화와 엔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슈가 조금 글로벌적인 부분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이슈가 엔화. 일본 돈이 엔화가 엔달러가 오늘로써 이제 1110엔을 돌파했다라는 얘기였어요. 110엔. 이거 조금 의미를 좀 둘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어줘야지만 정상인데 이거보다 엔화는 더욱더 약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 2013년도 이후로 상대적으로 엔화는 좀 싸다고 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붙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벌어지고 있느냐.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지금 현재 나라빚이 1000조엔을 넘었다. 1인당 약 800만엔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돈으로 지금 8000만엔이에요. 가게에 8000만엔씩 한 가구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당.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됐냐.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달러화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역할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약세로 또 가지 못하고 또다시 강세에 대한 일부가 또 들어오는 시점이고 미국도 지금 보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채권 금리 자체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계속적인 약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채를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국채를 대규모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빚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주가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찍어내서 주식시장을 부양합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방향성을 조금 잡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선적으로 코스피 보면요. 코스피가 지금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 있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자, 우리가
1월 11일을 기준으로 그때 이후로부터는 계속 조금씩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줄었는 거냐면, 자, 지금 보면 주가를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거래대금이 줄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자, 거래량의 꼭지는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여기 이 자리가 거래량의 꼭지고 여기가 거래대금의 꼭지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 이 가격 밴드 선은 어떻다고? 상당한 저항 구간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제 그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는 것은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국내에 대한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 만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 여기에서 누가 버텨줘야지만 올라간다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버텨줘야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에 대한 부양을 시켜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다행히 예상대로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도 2월 24일 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천됐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자, 여기죠. 여기서 여기 2월 24일입니다. 자, 이 자리가 현재 바닥을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지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뮤무나 고우나 일단 코스닥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3월 9일, 지수가 3월 9일 날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올라왔었는데, 자, 셀트리온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컸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중을 차지했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줘야지만,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줘야지만 지수 자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부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오를 수 있느냐 빠지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가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요. 하지만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4월달은 저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제약바이오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 깨졌다는 것은 이제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질 것인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추세를 들어가지고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래, 지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그 지수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더 상단에 있는 2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어도 985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좀 보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옆으로 여기에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한데요. 현재 이 구간이 저항이 강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삼성전자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금속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기계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화학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지수를 땡겨 올릴 힘이 없어요. 이 지수를 강하게 땡겨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진한 현대차가 움직여야 되죠. 줘야 되고, 삼성전자가 가줘야 되고요. SK하이닉스가
가셔야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 종목군들이 가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이 4월달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차를 보더라도 현대차가 제가 여기에 이 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 올라왔던 이 자리 21만원 자리와 상승을 했던 23만원 그 사이에 대한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만원 자리에서는 우리 매수 권역으로 대응하자.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다 자리를 다지고 반등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21만원은 지금 이 현대차는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일단 코스닥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래,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투신권이나 또는 연기금에서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월 22일, 23일 이 부분인데, 자, 바닥권역 22일, 23일이면 여기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앞에서 변곡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지는 않을 것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인다는 것은 덕분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지수도 옆으로 횡보해서 지겹다고 느끼신 분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3월 달에는 우리가 이 재료와 테마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죠? 또는 중국 분쟁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움직였고, 이런 이슈들이 많았지만, 우리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은 우리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3월달은 재료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었다면 4월달에는 조금은 수급적인 분위기가 이쪽에 전통적인 우리 주도주 패턴으로 다시 한번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연출될 수 있다. 4월달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5월달에 공매도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4월달을 잘 해야 됩니다. 4월달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4월달 한 달의 기적 골든타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나 와우넷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